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 최호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 제넥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특별한 이슈가 나온 거는 없고요. 마곡 신사옥이라든지 아니면 R&D 센터 건립을 투자 기간을 한달 정도 연장을 했다, 이런 이슈가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네트워크 시너지 창출과 사무 공간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조금 투자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연기가 됐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인니 합작사 KGBIO 지분율이 좀 감소했다라고 합니다. 22.26%에서 20.32% 정도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사모펀드죠. 제너럴 아틀란틱이 뭐 KGBIO에 투자하면서 제넥신과 칼베 파르마 지분율이 좀 변동이 됐다라는 좀 나와 있습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은요, 최근에 뭐 제너럴 아틀란틱이 추가 나빗 자본금에 따라서 KGBIO에 대한 제넥신과 칼베 파르마의 소유권이 축소가 됐다. 하지만 여전히 KGBIO와 칼베 파르마의 자회사로 남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분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뭐 좋은 거는 아니죠. 네. 그래서 지분이 한 2% 정도 줄었다, 그 정도까지만 좀 보시면 되겠고요. 뭐 특별한 이슈가 따로 나오거나 그런 거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밀렸습니다. 근데 오늘 전체적으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밀렸어요. 이런 식으로 보면은 바이오 관련된 종목도 올라가 있는 거몇개 없습니다. 다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장이 밀렸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 바이오가 어느 정도 하락을 주도했다, 그렇게까지 좀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넥신도 여기에서 좀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음봉으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21선 이탈을 했죠. 여기서 보여줬던 양봉의 모습이 그렇게 좀 긍정적인 양봉의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그런 양봉의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조금 약하게 무너졌습니다. 얘가 조금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면서 얘네들을 좀 끌어내리면서 이격을 조금 줄이면서 옆으로 누워야 되는 부분인데, 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저점 라인을 끊어버리는, 저점 라인을 이탈해버리는 이런 음봉들이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라인이 과연 저점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 예단하기 힘들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지하면서 여기서 놀다가 다시 한번 돌아져 나가려고 하는 모습에 이 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이 연출이 돼야지, 아, 얘가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바닥이다라고 의심을, 우리가 여기다 바닥이다라고 조금 의미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기가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다가 이런 식으로 또다시 떨어뜨릴 수 있고요.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가 또다시 이렇게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당장에서 뭔가를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고 천천히 지켜보다가 돌아나가는 모습이 연출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코로나 치료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코로나 부스터 샷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른 새로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나갈 때 그때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놀러 오시면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고 등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 저희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영상이 있는데 3분 허브리핑이거든요.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시장 브리핑, 시황 브리핑, 재료 브리핑 등이 언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 이벤트 오늘까지입니다. 이벤트 오늘까지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끔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은데, 이 6개월짜리 이벤트가 다음 달에 있거나 또 다다음 달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저희가 1주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진행한 6개월짜리 이벤트이다 보니까 딱이 1주년 요 부분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거라서, 뭐 6개월 있다가 6개월 이벤트가 있을 것인가, 7개월 있다가 6개월 이벤트 다시 나올 것인가,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1년이라는 기간이 부담스럽거나 아니면 조금 너무 길어서 망설였던 회원님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오늘이 마지막인 이 6개월짜리 이벤트 한번 잡아서 저 허브경제TV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